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취미에 관심을 갖는 것, 결국 네. 중년의 삶을 조금 더 멋있게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중년 멋지게 사는 법, 나만 주인공. 오, 자, 이게 나만 어떤 의미를 주인공. 갖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첫 주인공. 번째부터 뜯을까요? 네. 나. 나가라. 나가세요. 가출이 아니에요. 도라는 오셔야 됩니다. 다만 집에만 계속 계시면 특별히 남성들은 십중팔구 우울해져요. 일단은 옷을 멋지게 잘 차려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나가라. 일단 나가라. 두 번째, 만.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만져라. 만져라? 이 만져라는 게 부위를 가려가면서 이렇게 만져라가 아니라 악수하라는 겁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인사하고 어깨 한번 툭툭 치고 반가움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좋게 만들라는 거죠. 네, 중년 멋지게 사는 법입니다. 네, 주! 주인공처럼 웃어라. 네. 우리나라 남성들을 보면 불행해 보여요. 이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개인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겐 최고의 호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호감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그 호감으로 새로운 일도 찾지 않을까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어라. 주인공처럼 활짝 웃어라. 인. 인사하라. 인사하라. 인사. 보통 은퇴하시면 다 부장님, 과장님, 이사님, 전무님, 사장님으로 은퇴를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늘 평생 인사를 받아만 보태어가지고 은퇴 이후에는 목이 곧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환영이지만 밖에서도 환영이거든요.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인사가 되시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필수 항목입니다. 꼭 인사하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공. 공부하라. 공부해라. 공부라는 게 다시 그전에 뭐못 갔던 대학을 가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 하루 한 시간 1초 일각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모여서 우리의 남아있는 38년 40년의 세월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추어지면 그야말로 생애 늘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인공이고 내 인생은 나만 주인공이라는 걸 아마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네. 나만 주인공. 네.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또 지키려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면 현실적으로 외모에도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요즘에 패션하고 미용에 관심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다 패션 스타일이 뭐 보통이 아니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유명 패션 디렉터입니다. 닉 우스터라는 사람인데요. 57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키가 168cm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커 보이죠? 네. 그래서 168cm나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중년 남성들의 워너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보시면 패션 감각이 정말 코스모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중후한 멋이 있으면서 그렇죠. 젊은 남성에서 느끼지 못하는 맞아요. 뭔가 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저렇게 닉 우스터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떠십니까? 우와. 남포동 닉 우스터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올해 63살 여용기십니다. 그 부산 남포동에서 지금 양복 재단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으시죠? 네. 야, 스니커즈에다가 저렇게 롤러 팬츠를 딱 입으시는 게 보통 이제 저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저런 패션을 소화하는데 네. 저렇게 또 입으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세요. 롤러 팬츠라는 건 청바지를 저거 입었다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YTN.